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시금치를 조금 심어서 이제 시금치 밭에 왔는데요. 이 시금치는 10월 말경에 뿌렸는데 조금 뭐 10월 초순이라든지 10월 중순경에 뿌렸으면은 그때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금치가 한 요만큼 컸을 텐데요. 요것은 늦게 심었기 때문에 시금치가 조금 어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금치는 아무데나 심어도 이제 잘 되는 게 시금치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더운 거보다는 추울 때 이제 시금치가 잘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온도가 뭐 10도 이하로 떨어지든지 뭐 영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크는 게 굉장히 늦게 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금치는 적정 온도는 제가 심어보게 되면은 20도를 안 넘기는 것이 시금치로 봐서는 좋은데 한 25도까지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한 15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됐을 때 시금치가 이제 빨리 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굉장히 그 영양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비타민 종류도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뇌 건강에도 좋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 몸에 좋기 때문에 시금치를 심어서 드시면 이제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심는 거는 이제 가을에 이제 봄에도 심지만 이제 가을에 심게 되면은 겨울 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뜯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저쪽 밭에는 이제 먼저 심어서 지금 뜯어 먹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늦게 먹으려고 일찍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한 열흘만 일찍 심었으면 그때 10월 달 열흘이 지금 한달큰 거보다 더잘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가을에 예를 들어 10월 달에 뭐 들깨를 비우셨을 때 바로 들깨 비고 나서 바로 한쪽에다가 이 시금치를 한두 봉 사셔서 뿌리시게 되면은 겨울 동안에 아주 시금치를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금치 그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시금치는 그게 벌레도 잘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약간 추워도 잘 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테이프도 중요하고 이제 비료도 중요하지만은 석회를 넣어야 이 시금치는 이렇게 크는 과정에 여기 떡잎이 안 되고 잎이 두껍고 녹색을 띠면서 이제 시금치가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심으실 때는 테이프도 물론 뿌려야 되고 이제 복합비료도 뿌리고 이제 석회도 꼭 뿌리셔야 되고 붕사도 조금 뿌리시고 이제 마그네슘도 있어서 조금 뿌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는 방법은 그냥 공간 있으시면은 네다섯 가지 뿌리시고 노타리를 잘 치신 다음에 이게 고를 타고서 20cm 간격으로 고를 타고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 마냥 그냥 쉽게 하시려면은 벌로 그냥 뿌리시고 소실향기로 싹 긁어주시고 가물을 때는 물만 한번 위에다 뿌려주시면은 이 시금치는 한 일주일 만이면은 10월 달 심어서 일주일 만이면 시금치가 잘 나가지고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월 말에 심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시금치가 이제 큰 거를 보면은 10월 한 중순경, 말경, 고전에 한 20 며칠 날 심은 것 같은데 지금 심은 제가 한 달, 오늘이 하루인가 된 건데 한 달, 하루 됐는데 요 정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날씨면은 시금치가 물론 밤에 영하로 떨어질 때는 못 커도 낮에 한 1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금치가 잘 크겠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뜯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시금치가 예쁩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를 자르실 때는 이 뿌리를 바짝 자르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남겨서 자르시게 되면 이 시금치 뿌리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렇게 좀 살짝 서리도 맞고 또 영하 뭐한 1도까지 떨어졌을 때 시금치를 수확해서 드시게 되면은 이 시금치가 훨씬 맛이 좋고 달고 좋으니까 시금치를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만약에 공간만 있으시면은 지금 좀 씨앗을 뿌리시고 저기 여기다 강선을 꽂고 비닐 턴내를 해주시게 되면은 시금치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 겨울에 이 비닐을 이 턴내 속에서 크다가 봄쯤에 일찍 뜯어먹고 잘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금치는 충분히 심으실 수가 있으니까 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마냥 이렇게 먼저 심은 거는 뜯어 드시다가 이달 말쯤에 이제 겨울에 더잘 크게 하려면은
여기다 강선을 꽂고 이 턴넬을 딱 세워주게 되면은 겨울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뜯어먹을 수 있고, 봄에도 일찍 비닐을 한쪽에 조금씩 열어가며 뜯어서 드시면은 아마 시금치는 겨우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금치를 조금 심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